자, 오늘 6월 18일 화요일인데요. 제가 HRB 이렇게 한 번 더 찍어드리는 이유는 앞으로의 방향성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현 위치에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의 반등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매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가야 여태까지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HLB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어서 인수하는 이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HLB의 경우엔 앞으로 5개월가량은 지루한 횡보 구간을 여러분들이 버텨내셔야 지루한 횡보 구간 이후에 나오는 이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현 위치에 지루한 박스권 구간을 완성하고 있는 흐름 자체가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다수의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루한 구간, 현 구간에서 매도를 하거나 손절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겨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개월가량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지루한 횡보 구간이 연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차분히 보유하는 관점, 그리고 만약 지난 고가에 크게 물려있는데 아직도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이 없으신 분들은 현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을 잡아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나오기 전에 높은 평단가를 저점에서 확실하게 낮춰두며 앞으로의 반등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HLB의 현 위치는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에선 공격적으로 매집 타점을 잡아가야 됩니다. 손익비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다 더 큰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난 4월 말에 최고가가 형성되면서 FDA 재신청 이슈에 대한 기대감과 재료에 대한 일정이 끝나는 위치에선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였을까요? 나오지 않는 자리였을까요? 당연히 손익비가 나오지 않는 자리였어요. 설령 FDA가 승인된다 한들 추가적인 돌파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FDA가 실패될 경우에 이때는 점 하한가 랠리가 이어지며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보다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더 큰 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손익비가 나오지 않는 자리에선 매집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앞으로의 폭락 흐름을 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익비가 안 나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단타를 치기 위해서 접근할 거면 손절가를 명확하게 두고 매매에 임하셔야 그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4월 말에 이때는 손익비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자리이고 FDA 승인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또한 4월 말에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하겠다, FDA 승인 혹은 실패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나는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하겠다 이러셨던 분들 위해선 제가 손절가라도 명확하게 잡고 보유를 하셔야 FDA 승인에 실패되면서 하한가 3번 흐름이 나오는 이러한 폭락 흐름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 점 또한 분명히 강조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고점 위치에서 고집을 부려서 현 위치까지의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낙폭 과대 위치에서는 존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존버를 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상승 초기 자리에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하며 존버를 해야지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이렇게 폭락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 손익비가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 손절가를 잡지 않고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하면 여러분들이 물량을 보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손실률만 더 커진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즉,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에선 존버를 통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손익비가 나오지 않는 자리, 폭락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존버를 할 경우엔 여러분들의 손실률만 더 커진다. 그래서 언제나 고점에서 매매를 할 땐 손절가를 명확하게 잡고 매매를 하셔야 어떠한 변동성이 나와도 여러분들의 확실한 수익으로 혹은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건 주식시장의 진리예요. 저 또한 예전에 8천억짜리 채권들을 25년 동안 돌리면서 제 1원칙이 뭐였어요? 절대 돈을 잃지 말자. 손익비가 안 나오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손절가는 명확하게 잡고 매매를 해야 다양한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 니체 지금은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도를 하거나 손절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어요. 현 니체까지 존버를 하신 분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와도 낙폭 흐름은 제한되며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반등 흐름이라도 정확하게 공략해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고가권에 크게 물려있는데 현 위치에서 비중 추가할 수 있는 현금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은 못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에서는 벗어나 약수익,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탈출은 가능하다. 다시 한번 5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이슈가 시장에만 나와준다면 이번 폭락 흐름의 3분의 2 정도인 9만원 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등 흐름에 대비해 현 과대낙폭 자리에선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빠르게 잡아가야겠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을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HRB 지난 4월 30일 폭락 흐름을 앞에 두고 마지막 반등 흐름 자리에서 11만원 이상 무조건 전량 매도하라고 현 위치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FDA가 실패되면 하한가 두 번은 나올 수 있으니 전량 매도로 리스크 관리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매도 단가까지 잡아드리면서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 지난 4월 말에 고집 부리면서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현 위치까지의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현 과대 낙폭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집 타이밍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의 평단가 확실하게 낮추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반등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를 놓치실 분들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돼요? 숫자 1번 혹은 HF라고 위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을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HF의 정확한 매매타점 실시간으로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못 피하고 있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반등 흐름의 경우에도 전고점 바로 아래 가격에서 흐름이 꺾이며 폭락 흐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HF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맞춰드리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감으로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25년 동안 돌리면서 이 25년간의 매매에서 나온 통계와 데이터, 경험과 직관을 통해 정확하게 맞춰드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맨날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다른 족밥 유튜버들과는 차원이 다른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HRB 현 위치에 아직도 크게 물려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이렇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HF의 정확한 매매 타점, 앞으로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확실한 매매 타점으로 HF의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현 과대 낙폭 자리에서는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받아가시고 HF의 지난 고점에서 제 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이내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 FDA 재신청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이 나오면 이 반등 흐름 최고가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전부 무료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HF라고 이렇게 세 글자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에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HF이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여태까지 봤던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받겠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HF이라고 이렇게 세 글자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에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HF의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9677을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폰으로 자유롭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러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